저희가 회사가 창립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84세 생일을 맞은 EV가 되겠습니다. 80년이라고 말씀드리면 상당히 그 오디오 업계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죠. 거의 뭐 최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디오 제조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당시에 같이 출발했던 뭐 여러 브랜드의 오디오 제조사들이 있었지만 이래저래 다 이제 중앙에 중간에 이제 다 그 문을 닫고 이제 몇몇 브랜드만 남았습니다. 몇몇이라고 할 것도 없죠. EV랑 모사 하나 두 브랜드 딱 남았습니다. 동시에 시작한 오디오 그룹 중에. 그만큼 그 프로오디오의 역사랑 같이 그 해온 그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그 네트워크 오디오에 관련된 장비들입니다. 네트워크 오디오에 관련된 앰프도 있고요. 그리고 시그널 프로세서들도 있고.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거를 좀 말씀드리려는 제 욕심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으로 EV는 100% 그 제품, 일렉트로닉 제품은 독일에서 생산이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대에 많이 쓰고 계시는 많은 오디오 장비들이 있죠. 그 장비들이 이름만 되면은 다들 잘 아시는 메이저 브랜드들이지만 생산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미산, 뭐 영국산, 일본산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실질적으로 제품의 생산은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그 양도 점점 좀 늘어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EV의 일렉트로닉스 장비, 시그널 프로세서들, 앰프류들 그런 쪽 장비들은 100% 다 독일에서 생산이 됩니다. 제품 안에, 제품 내부에 뭐 그레이드 그랑 상관없이 모든 제품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저렴한 제품부터 최고가의 제품까지 100% 다 독일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만큼 장비의 완성도가 높겠죠. 일단 뭐 여러분들이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장고장이 적고 에러가 나는 확률이 적고 제일 처음으로 소개드릴 제품은 투어그레이드 시리즈라는 EV의 신제품 앰프라인입니다. 일단 지금 소개드린 제품은 고율 경량의 원격제어 파워 앰프다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도는 프로페셔널 투어링 렌탈 쪽 그리고 프로사운드 네트워크 오디오가 필요한 쪽 그리고 하이엔드 콘서트 사운드가 필요한 쪽 요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최고의 음질, 최고의 성능과 최고의 기능, 안정성 이 모두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이 이 모든 상황에서 이제 그 활용이 가능할 텐데요. 최고의 퀄리티를 제공하는 앰프라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삼아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제품을 EV에서 개발을 하고 맨 처음에 업체 그 시장에 이제 런칭할 때, 런칭 쇼를 할 때 EV에서 그 상당한 그 파티 분위기였습니다. 이 그 제조를 담당하던 엔지니어들, 앰프 제조를 담당하던 엔지니어들이 정말 그 흥분된 기분으로 세상 우리가 세계 최고의 앰프를 만들어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던 바로 그 앰프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 기본적인 특징을 퓨처를 보면요, 상당히 초경량이고 가볍고 소형이고. 그리고 투유 사이즈의 14.5kg인데 출력에 비해서 상당한 경량 작은 패키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음질을 가졌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뭐 오디오 장비들이 기능이 적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다기능을 갖고 있다선 치더라도 어차피 오디오 장비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장비. 음질이 문제가 된다면은 많은 기능들이 다 소용이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음질에 충실했다 라는 부분이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TG 시리즈,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리즈 앰프인데요.
옆에도 앰프가 있고 위에도 CP 시리즈의 앰프가 있죠. CP 4000 시리즈 앰프가 있고 예, 앰프들이 주위에 있는데 보시다시피 육안으로 보시기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앰프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모드, 동작되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압이나 전류, 앰프에 인가되는 전압이나 전류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앰프의 온도, 지금 동작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온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예, 앰프의 이름,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이 앰프가 어떤 기종 스피커에 로우인지 미드인지 하인지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전면 디스플레이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앰프를 사용하실 때 어떤 앰프, 뭐 갑자기 뭐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고장이 났다던가 문제가 생겼다던가 조치를 취할 때 항상 그걸 이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면은 어떤 앰프가 어떤 대역을 담당하고 있는지 상당히 헷갈리는 경우도 있죠. 어떤 어디 위치에 있는 스피커에 물려 있는지 확인이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그 순간적인 대응이 편리하게끔 앰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앰프 에러로그라고 되어 있는데요. 앰프가 문제가 생긴 상황들을 차례차례로 그 안에 그 내부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 저장이 됩니다. 언제 어느 때 뭐 팩토리 리셋을 받았고 언제 어느 때 어떤 뭐 불량이 생겼었고 동작 상황이 전부 다 그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 안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소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지금 기본적으로 좀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지만 많은 DSP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각종 보호회로들이 또 기본적으로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압을 통제하고 전원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그리고 뭐 회로에 전원 회로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앰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차단을 시켜주는 여러 가지 보호회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혀가 잘 꼬이는데 혀 꼬이려고 자꾸 웃음이 나왔나 그런가 봅니다. 기본적으로 출력은 TG7 같은 경우에는 4옴에 채널당 2500W씩 2옴일 경우에는 3500W 그리고 모노, 브릿지 모노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최대 7000W까지 예, 어마어마한 출력이죠. 7000W까지 제공이 되고 밑에 TG5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이런 출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라인업입니다. TG5, TG7 두 가지의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앰프의 출력을 얘기할 때 단순히 와트라는 개념과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또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라우빙 와트라고 적혀있죠. 스트라우빙이란 무엇이냐? 네, 스트라우빙 와트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스트라우빙이라는 것은 독일 내에 있는 EV 앰프가 생산되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스트라우빙 와트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좀 우스갯소리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고향이 대구입니다. 예, 말투 보니까 대충 아시겠죠? 예, 서울 사람은 아닙니다. 대구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뭐 대구 와트 그렇게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그 독일 내에 있는 스트라우빙이라는 곳에서 생산되는 EV의 출력이 일반 앰프의 출력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의미하는 얘기죠. 앰프의 출력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또 하나의 부분이 와트와는 또 별개로 크레스트 팩터라는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크레스트 팩터는 시그널의 RMS 값으로 최대 등급 값을 나눈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각각의 음원마다 갖고 있는 크레스트 팩터들이 이런 차이를 보입니다. 사인 웨이브 정연파 같은 경우에는 약 3dB의 크레스트 팩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RMS랑 최대 피크 파워랑 그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3dB 정도를 갖고 있고 음악 CD, 음악 재생일 경우에는 약 10에서 12dB의 크레스트 팩터를 가지고 있고 라이브 뮤직일 때는 콘서트 사운드, 예, 여러분들이 보통 접하시는 SR 사운드일 경우에는 18dB의 크레스트 팩터를 갖습니다.